남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고 지랄이야 재수 없게. 이순희 씨. 네. 이창규 씨에게 언제 돈을 빌렸는지 기억합니까? 그러니까 좀 오래된 것 같아요. 올해와 작년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이창규 씨가 유순희 씨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. 모두 얼마인지 아세요? 많이요. 많이 줬어요. 얼마를 빌렸는지도 모르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? 너 잘났다 이 새끼야. 난 이제 가야겠어. 반일이 천진데 그냥 이러다가 중참 먹게 생겼네 정말. 아 죄송합니다. 아유 빨리빨리 좀 해. 죄송합니다. 너무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약으로 달아주세요. 죄송합니다. 하여간 쓸데없는 일 한다고 욕 본다? 에이, 반장님 말에도 일리는 있잖아요. 근데 이 새끼는 점점 서울로 편드네. 아, 또 제가 언제요? 그리고 편이 어딨어요, 우리 다 같은 식구인데. 피 한 방울 한 새끼였는데 식구는 씨. 아니, 저 지문 대조 일일이 다 하실 거예요. 에이, 몰라 임마.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. 어, 반장님. 앉으세요. 승경님, 앉으세요. 이것. 아, 고마워요. 예. 아무 놓지 않는 바람문을 언덕에 이런 머리를 잡초야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. 일일이 지문 대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있는데요. 뭔데? 이거요. 김치? 예! 현장에서 이창규가 먹었던 이 김치 말이에요. 범인이 막걸리랑 김치를 갖다 준 거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이 김치가 어느 집 김치인 줄만 알면 딱! 범인이 누군지가 나오잖아요. 왜?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니까! 맞죠? 맞죠? 그쵸? 시키고 온 손가락질 장난해 지금? 아니 형님 일단 얘는 도마대 될 것 같아요. 아, 잠깐만 이 새끼야. 잠깐만 김치를 아니, 잠깐만 언제 담았습니까? 아, 언제 담았습니까? 저는 빠진 주민들 지문 마저 쓰고 갈게요. 그럼 김치 다 먹어야 다시 가죠. 지문 말고 생각 좀 해보라고요. 어, 저도 같이 가요. 어디 가 이 새끼야 이 새끼야. 아니 김치나 처먹어 이 새끼야. 아니 내가 다 먹을게요. 먹는데요. 야, 한번 진짜 먹어보면 진짜 집집마다 진짜 맛이 다 달라요. 진짜 내가 진짜 말이 다 안 나오냐고 흥분해가지고. 와. 협조 감사합니다. 예, 들어가세요. 윤순경도 윤순희 씨가 범인이라 생각해요? 저 증거만 보면 범인 같기도 하지만 윤순희 씨를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.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반장님, 저는요 지금 하는 일이 결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남아있는 의혹이 있다면 해소시켜주는 게 피해자한테도 또 피해자 가족한테도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. 뭐 정말 유순희 씨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반장님이 더 조사하시는 거 아니에요? 글쎄요. 뭐 하세요 거기서? 아니 뭐 하긴 뭐 다른 증거 없나 보고 있는 거야. 아유 뭐 이렇게 아유.
유순이 씨 목도리 아니에요? 현장에 있던 목도리 혹시 순이 씨 게 아니라 유순이 씨 딸이에요.